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 기사 중한 명이 세 차례나 더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광주광산경찰서는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37살 A씨의 여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여성 승객 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동료 기사와 함께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